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이 대상이었는데 감리단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 소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86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 60대 최모 씨와 50대 현장소장 전모 씨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 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등입니다.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려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요지입니다. 또 임시제방 공사를 하기 위해선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 점용 허가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들이 책임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감리단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변호인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공사 초기에 받은 하천 점용 허가 문서에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단 절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제방 또한 과거 공사한 경험에 따라 충분한 높이로 쌓아올려 부실 축조로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전날부터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유관기관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오송 참사 유가족은 안타까움을 표출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부정하고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죠. 검찰이 첫 공판에서 부상자 수가 11명이 아닌 16명으로 밝히며 오송 참사 사상자는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 임시제방과 관련해 두 공사 관계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와 앞으로의 재판이 주목되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